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시다 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겸손한 분들이 계세요. 겸손은 어디서 왔는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겸손해. 이 겸손이 무엇인가요?
자랑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해요. 그런데 전혀 그걸 드러내질 않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기가 수그러집니다. 설 익은 열매는 먹질 못해요. 풍성하게 익은 무르 익은 곡식 과실은 참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상당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으니까 저 사람 장로 세워야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됨됨이가 잘못되어 버리면 믿음이 들어가도 잘못된 그 인간 됨됨이 성격대로 믿음이 가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세상 어떤 조건을 보고 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첫째 인격이 장로가 될 만한 인격인가,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입니다. 겸손은 어디부터 왔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겸손의 최초에 이 겸손은 어디부터 주어졌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부터 내가 그 겸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참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분이 없으면 한 축이 무너질 만큼 목사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목사보다 는 몇천 배 더한, 너 그 교회에 네가 있어야 그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 한 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건물을 지을 때 기둥 하나 세워서는 건물이 형성이 안 됩니다. 각자가 많은 기둥들을 세우죠. 그 기둥들을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기둥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하면 그 기둥을 뺐을 때 거기는 무너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우신 참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능력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분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실까요? 평생이 몸이 아파요. 교회 일은 충성하는데 저분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이게 육체의 가시가 되어 있어. 기도를 해도 이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고 더 이상 치료되지도 않고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가시가 또 있습니다. 자식이 내게 가시가 되어 있어요. 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충성 다 하는데 이 사람 없으면 그 교회가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녀 문제가 늘 가슴에 끌어안고 가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내게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이 가시를 늘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가난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 역사 속에 대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얼마나 강한 능력을 주셨는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니고 있는 이 천 조각을 갖다가 얹으면 귀신이 나가버리고 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예수님께 미쳐 살았던,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은 AD 약 64년에서 65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던 이러한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너무 육체의 가시, 질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예수님께 세 번을 내가 죽게 간구하였더니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돼.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주의 종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세 번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주는 음성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노라고 말씀합니다. 안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바울은 한마디로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일꾼은 되었는데 성뿌리가 늘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떨어져 보세요. 옛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땅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고 조그만하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때는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지금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첫사랑의 불신은 다 꺼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꺼진 이 불신을 다시 회복하려더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첫사랑이 회복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와서 다메섹에서 찬란한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여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 이 사람의 모습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항상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이었고 거만할 대로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만큼 잘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특권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교라는 최고의 명문학교의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문학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난 무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했습니다. 교만이 등등합니다. 자만심이 등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써야 되겠는데 너는 언제든지 교만이 올라올 수가 있고 너는 스스로 자만할 수가 있고 너는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시를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가시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주님만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눈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속을 깨뜨려 봅니다. 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너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 풀어줬다가는 너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못 된다. 네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릇이 너무 약한 그릇이에요. 물 부어주면 깨져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는 축복을 부어줘도 축복을 감당 못하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이 사람이 가시 주신 것이 아니라 크게 쓰시려고 이 자리에 몸이 아픈데도 직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가난한데도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쓰십니다. 쓰시는데 무엇인가는 내게 가시가 박혀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뽑아지느냐? 내가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을 때, 거만하지 않을 때, 자만하지 않을 때 이 가시는 나를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교만에 대한 12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이 자리에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일을 엄청나게 하면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학자들은 세 가지를 학설을 이야기하지요. 만성두통, 만성안질, 그리고 간질병.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종이 사람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신의 몸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은혜라고 말씀할 때에 이 사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 사람이 주님 일을 하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라 계속 올라오는 싹트는 무엇이 오냐면 자만심, 교만, 세상 육의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니까 육의 것이 죽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치는 겁니다. 왜 칠까요? 육의 것이 자라 올라오니까. 또 교만이 올라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칩니다.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과 육체의 싸움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육체를 죽여요.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 그리고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너는 너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바울의 고백같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이 가시가 나를 고통을 주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자녀가 가시가 될 때가 있고 남편에게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항상 우린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만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교만의 원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 이 땅에 교만의 씨를 다 뿌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성이 바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나중에 사단 마귀가 되어서 땅으로 내쫓겨버렸습니다. 그자가 악령이에요. 그런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 타락한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우리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기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뭘 하고 있을까요? 내려오면서 에스겔 2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천사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였던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 겸손과 교만을 대조합니다. 교만,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교만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전 성경에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성경을 교만의 12가지를 전 성경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8편 14절 사무엘하 22장 28절 역대하 32장 25절 첫 번째 시편 8편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은 요한복음 2장 21절은 따라하세요. 성전은 주님 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 생활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구역장의 구역 예배를 머리에 기억에서 없어요. 세상 일만 가득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분명 8편 14절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피시사, 여기서 낮춰버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끌어내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일이 전부 지금 늘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 보면 일곱 교회를 거니세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이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교회를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 지금 어디에 관심 두고 계시냐? 교회에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장 최고의 명품, 명문, 집사, 권사님, 장로님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이 지상에서 가장 주님이 대표적으로 손꼽는 명문 가정, 명품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역대하 32장 25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은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충격적이고 온 인류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난 구원 받았어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린 보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하나 맡기려면 귀찮으니까 계산해보면 내가 귀찮은데 그리고 내 세상 일이 바쁜데 나 직분 감당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그 작은 것 하나도 보답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땅 떠날 때 두 길밖에 없어요. 당신 지옥길로 가는 길이 있고 천국길입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미 지옥길로 가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단돈 만원 한 장 우리가 헌금하는 거 왜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왜 그렇게 갈등하십니까?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당신은 과연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지금 장로가 되었어도 완전한 11조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물질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믿음이 어디로 통해서 내가 항상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로는 물질로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 고백을 받길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하나를 정정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75편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75편 5절 말씀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까?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목을 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이 뻣뻣해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단히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그리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눈으로 보는 분에게서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1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저주받는다. 교만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교회 와서 교만합니다. 목사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목사 자리, 장로 자리, 권사, 안수집사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자리를 보면서 교만하게 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 와서 기도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때 성경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저주가 오는데 저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저주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 사람이 말이 없고 저 사람이 항상 순종 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분이 실력이 없어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비참하게 아니면 무시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세상 밖에 나가면 대단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겸손한 사람의 기도. 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엎드리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살기 원하는데 오늘 또 나도 모르게 또 넘어졌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독설이 나갈까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남이 잘못됐다는 박수를 치고 싶고 남에게 어림이 왔을 때 내가 기도라도 한마디 정말 진실하게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일까요? 그리고 어림이 왔을 때 감사라고 했는데 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 약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밖에 없어요. 맨날 다투는 일만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기뻐합니다. 교회가 어림에 닥쳤을 때 목사님께 어림에 닥쳤을 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전부 나한테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항상 나쁜 일이 왔을 때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목사님 앞에 아니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 탓인 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적은 교만이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15장 2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
집이 무너져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집을 허세요.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헐어버리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교만한 사람의 사업이 무너져버리고 교만한 사람의 집이 무너지는데 집안에서 늘 분쟁이 계속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모인 곳은 지옥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하십시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하면 낮아지리라. 높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과 거만은 뭡니까? 그리고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아나무인의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낮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세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나는 너 기도 많이 할지라도 기도 안 받는다. 왜 그러세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교만한 자는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시비를 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남을 핥히고 남을 죽이는데 이런 혈안이 된 사람들은 피가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핥히니까. 오늘 여러분 절대 이러한 자리를 경계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소개하겠습니다. 주목합니다. 따라하세요. 교만하면 교만하면 눈물 흘릴 일과 통곡할 일이 생긴다. 갑자기 이 기뻐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불행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교만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신다 그래요. 너 큰 남자 적이야. 대적하시고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벌 내리겠대요.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들어오면 교회 다 흩어버려요. 성도 다 내쫓아버려요. 겸손한 사람들이 성도에 가까이 가면요 성도 살려요. 성들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할 때 그 말씀 전할 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시비 걸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2절에 교만한 자는 걸려서 넘어지겠고 일으켜 세울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못 돕게. 여기에서 12가지가 다 나왔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더 남았어요.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손에 잡으셔야 돼요. 따르세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높이시리라 이 말은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에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해주마.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하면,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여기서 다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편안하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잘 보세요. 5장 6절에 겸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실 때 그때가 겸손하면 6절에 그 말씀이 있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겸손한 사람들이 하신 얘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5장 6절 7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는데 이 사람은 너희 염려를 다 내게 가져와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면 내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대. 대개가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때 성경 마지막 오늘 말씀 결론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교만한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교만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생활이 넉넉하니까. 여기서 한 말씀합니다. 너 의식주 걱정 없다고 지금 교만이 찾아왔냐? 그런데 그것이 항상 네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산다고 네가 어떻게 보장하겠니?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지금 건강하다고 말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자식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 그때 갑자기 환란이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고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가 뽑아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리 바울을 서시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계신 예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훌륭하게 쓰려고. 그런데 그 가시 박아놓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목회자 한 사람도 주여 항상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볼펜 다 챙기는데 2부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 그러면 내게 응답하시느냐? 이사야 49장 8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의 때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항상 교회 생활에 은혜의 때가 돼야 돼요. 이 은혜만 회복되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게 교만의 쓴뿌리가 빠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교만한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겸손이라는 두 단어를 손에 쥐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손에 두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쥐고 우린 늘 기도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항상 당신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는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랑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씩 갖고 계세요? 어쩌면 여기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요. 능력받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자. 이 속사람의 선뿌리가 뽑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